사실 그 수영이야말로 그 물속에서 장시간 혼자 수영하는 정말 외로운 경기 아닙니까? 네. 요즘에는 자꾸 축구하는 네. 네. 네, 성룡이가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. 아,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드는군요. 결혼보다도 네네. 약간 종목의 성향이 아무래도 아~ 저랑 아~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. 팀 안에 있고 동료들이 있는데 그래. 그렇지 네. 않으니까 그렇죠. 혼자 그냥 몸 풀고 입수해서 또 레이스도 혼자 하니까 그게 그래서? 좀 수영할 때가 가장 외로운 것 같아요. 그 물속에서 고독하지 않으세요? 한때 좀 힘들 때 좀 넉넉히 수영하다가 넉넉하다가 그냥 갑자기 앞에 봤는데 갑자기 벽이 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. 머리를 박은 적이 있어요. 그렇겠다. 네. 근데 또 머리를 박고 혼자 네. 창피하니까 그걸 티 안 내려고 보고 턴했어요? 아픈데 네. 그냥 괜찮은 척하고 다시 턴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면 외로움을 네. 어떻게 좀 달래세요? 요즘 누나가 또 예, 얘기를 나서 조카가 예, 생겼어요. 조카. 아~ 저희도 봤었는데 예, 그래서 갔을 때. 테이 이제 아. 보는 게 유일한 낙이고 아~ 영상통화 뭐, 외국에 있어서 그 어린 조카가 영상통화하면서 이제 기뻐하죠. 그래서 삼촌의 모든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까요? 아니죠. 예, 그치만 예전에는 예.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 많은 여성분들 대표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. 네네. 외로웠던 시기에 좀 힘이 돼주셨던 분이 분명히 계셨죠? 계셨죠? 아니 뭐 저도 이제 연애라는 거를 한 번은 해봤어요. 한 번? 한 네. 번? 네, 그게 이제 좀 뭐 첫사랑이긴 한데 근데 박찬현 씨 딱 하면 이제 이미지는 네.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여자분들을 사귀고 네. 그 바람에 다 헤어졌고 이런 느낌이 네. 좀 있어요. 네. 저도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죠? 네. 네. 좀 여자가 많아 보인다는 네. 얘기도 많이 네. 소문도 많이 듣고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성격도 조금 제가 차가워 보이고 뭔가 성격 안 좋아 보인다는 얘기도 네. 많이 네. 뭐 그리고 또 뭐 들었어요. 한때 여자 연예인들이 막 엄청 몰려옵니다.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호모만 그렇게 나고 네. 실수가 하나도 없고 사실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처음이에요. 힐링에서 처음 얘기하는 네. 건데 당연히 네. 그래야죠. 네. 대학교 때 만나서 네. 한 2년 정도 만난 것 같아요. 네. 그랬는데 이제 제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훈련이 좀 힘드니까 좀 그러니까 제 자신이 자꾸 어두워지는데 그걸 좀 방지시켜주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밝은 친구였었나요? 네. 제가 모든 훈련을 다 소화할 수는 없는데 소화를 못한 날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에 있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자책감 같은 게 있고 네, 그때마다 네. 항상 똑같은 말은 오늘 하루 못했다고 경기력이 안 좋아지진 않는다. 뭐 오늘 못하면 내일 다시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줬는데 뒤에서 힘써줬던 친구라 제가 고맙게 생각해요. 긍정적인 그런 힘을 많이 줬던 친구인데 왜 이별을 했어요?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제가 있고 예, 그런 말 있어요. 뭔가 예, 몸이 떨어지면 그렇죠. 마음도 멀어진다고 눈에서 멀어지면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멀어지면. 거를 잘 못 느꼈는데 네. 그 친구는 좀 떨어져 있고 뭔가 만나서 뭐 영화도 보고 싶고 그렇죠, 맛있는 그렇죠. 것도 먹고 싶고 이런데 평범하게 제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여자분들은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떨어져 있으면 진짜? 떨어져 나가 이 무슨 놀라운 명언입니까? 놀라운 명언이 야, 아니라 가슴에 아니 같이 안 있는데 뭐하러 남자친구고 뭐하러 여자친구가 됩니까? 인어공중 아닌 이상 못 보는 진짜. 거예요? 그럼 1년에 여자친구를 얼마나 얼마 못 보죠? 못 보죠. 제가 호주에서 훈련을 하면 뭐 3개월 있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. 들어와서도 그럼요.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뭐 오래 있어봐야 일주일인데 그 안에 또 CF도 찍으셔야 되죠. 네, 그거는 뭐 한때였는데 네, 참 마음이 아프네요. 행사도 해야 아니에요. 되고 방송 네. 출연도 해야 되고 그렇죠. 네. 그래서 훈련 하나 또 못 보니까. 뭐 일주일에 보면 뭐 한 번 내지 두 번 가니까 1년에 한 몇 번밖에 못 보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아시안 게임 이후에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별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예. 그래서
뭐 매달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머. 어떻게 마음을 돌리기는